연애 스타일을 보자면 굉장히 자상한 편이고, 그리고 한번 사랑에 빠지면 외골수적으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혈액형으로 보는 나의 성격은 어떠할까, A형 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려드렸던 내용을 보시고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이번 영상은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재미삼아 준비해본 영상이 되고요. 일단 A형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정말 혈액형에 빠져 살던 당시에 상대방이 만약에 A형이다, A형이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약간 좀 불쾌하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반응은요, 나는 소심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A형은 소심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약간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서 A형이시냐 물어보자마자 난 안 소심한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런 반응과 여러 가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A형은요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섬세하고 세심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 좀 꼼꼼한 그런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 두 명이 사는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A형의 성격은 어머니와 비슷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면서 약간 한 번씩 억누르고 화가 날 때는 정말 무섭지만 그래도 되게 잘 참아주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예를 들어서 제가 A형이라고 치면 내가 만약에 나의 비밀을 말한 것은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 넌 이거밖에 안 된다, 네 성격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을 굉장히 조금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말을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맞춰주는 그런 것이 강하고 자상한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A형인 분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10명 중에서 1명 정도 극소수의 A형들은 아주 약간 성격이 모나가지고 남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분도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인 A형인 분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집이 좀 세고 삐지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삐진 것을 풀어줬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서 조금 꿍하게 오래가는 그런 성향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질투심도 꽤나 많은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지만 같은 무리에서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왠지 소외받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속에 없는 거짓말을 좀 내뱉기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고자 많이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A형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소심한 편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다 소심한 것도 아니고 이 소심한 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심한 거지, 사람 자체가 대범할 때는 굉장히 대범하거든요. A형인 분들은 개인보다는 약간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향이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소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혈액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형의 성격을 건들지 않으면 정말 조용하고 잘 지낼 수 있지만 A형을 자극하면 정말 크게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A형은 웬만하면 가만히 두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연애 스타일을 보자면 굉장히 자상한 편이고, 그리고 한번 사랑에 빠지면 외골수적으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성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애를 할 때 좀 재잖아요, 사람들이. 재는 것도 있는데 A형인 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뿜어내는 그런 성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A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